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형식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형식이래. 근데 내가 볼땐 있잖아. 오형식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해석하는 거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오형식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살짝 들여다봅시다. 자, 사역동사, 직역동사, 준사역동사, 미래지향동사. 우리 이런 거 공부할 거거든. 들어본 적 있지.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뭐 사역동사가 어떻고, 직역동사가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기계식으로 외우는, 너무 암기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외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봅시다. 자,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오형식이 뭔지를 알고 가야겠지? 자, 오형식은 일단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긴 게 벌써 복잡하잖아. 어떤 느낌인 거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잡혀. 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건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꾸며주는 느낌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알까? 어렵지, 그치? 자, 설명을 해볼게.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자, 선생님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그 사람이 선생님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두 덩어리가 한 방에 해석되는 걸 우리가 오형식이라 그래. 나는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할수 있겠어? 자, 한번더 해볼게. 나는 봤어. 어떤 애가 뛰어가는 것을. 어떤 애가 뛰어가는 걸 내가 본 거야. 한 방에 해석을 하면 나는 어떤 애가 뛰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영어에서의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형식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 일단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전에 찍어서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어법 특강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면은, 품사와 문장의 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을 거야.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법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보어 자리에는 명형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보어 자리에.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명형 들어간 건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오형식을 말하다 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거지. 아니, 보어 자리에 명형 들어간다며. 근데 동사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동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뭐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편의상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은 그건 동사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동사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원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동사라고 말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동사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원형 부정사라는 어법 용어를 쓰는 게 맞아. 내가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더라도. 근데 내가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는 건 편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가 여기까지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설명을 했거든. 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아니, 그렇구나. 동사 원형 쓴다고? 그래, 동사 원형 쓰는구나. 동사원형이 ing 쓴다고 하면 동사원형이 ing 쓰는구나.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지? 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자.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형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형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다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거 공부할 거야. 동사가 나올 때의 어떤 형태라던가, 동사가 나올 때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를 할 거야. 이거를 공부를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문장을 읽다가 형용사가 나오면 쌤 이거 틀렸어요. 아니야, 안 틀렸어. 형용사는 원래 괜찮은 거야. 또 우리가 동사를 자꾸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나왔어요. 이거 틀렸어요. 아니, 틀린 거 아니라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형은 원래 되는 거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만 좀 조심해. 명형 들어가는 건 당연히 괜찮은 건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만 공부한다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 형용사 나왔는데 틀렸어요.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시작해볼게. 자, 사역동사, 직역동사, 준사역동사, 미래지향동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1번.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뭐냐면, 자, 사역이라는 말은 한자말일 거야. 사역이라는 한자말을 뭐 풀어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제 시키는 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시키는 걸. 그래가지고, 해석을 할땐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야. 사역동사에는 누가 있냐면, 메이크, 해브, 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메이크, 해브, 렛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좀 편하게 하다가 보면 메이크를 자꾸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또 해브, 자꾸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렛 이게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자꾸 허락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 얘네들을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것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오형식에서는. 자,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나왔어.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 헷갈려 할것 같아서. 자, 오형식에서. S가 너무 안 예뻐. 자, 오형식에서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나왔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린 뭘 공부할 거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를 공부를 할 거야. 명형 써도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근데 동사 굳이 쓰고 싶으면, 동작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PP를 쓸수 있어. 자, 내가 방금 말했던 동사원형. 동사원형 아니야, 사실은. 편하게 동사원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확한 어법 용어로는 원형 부정사라 그래. 근데 원형 부정사가 너무 낯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동사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동사원형이나 PP가 나옵니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제 수업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어떤 어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뭐, 렛은 조금 더 있어. 뭐, 해브는 조금 더 있어. 뭐, 조금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도 알거든. 아는데 굳이 저기 여기다 안 적어 놓은 건 뭐냐면은, 그게 문제로 나오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평가원 모의고사 뭐 혹은 뭐 수능 이런 데선 당연히 나온 적도 없고, 사실 그런 데선 오형식 자체가 문제로 잘 출제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머리를 막 싸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궁금하면 학원에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나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가보자.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PP를 쓸수 있어. 자, 두 번째. 자, 직악동사라는 게 있어. 자, 직악동사가 뭐냐면, 어떤 좀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사실 감각동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직악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각하는 거, 이런 걸 직악동사라 그래. 조금 어렵나? 단어를 보면 바로 아마 알 거야. 예를 들면 뭐 see, hear, 뭐 feel 이런 애들 있지. 딱 느낌 오지. 이런 애들을 가지고 지각한다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직악동사가 동사 자리에 등장하면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쓰고 싶으면, 동작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필기를 하는 걸 보면은 pp가 항상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pp는 수동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 수동의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능동 수동의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사역 동사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준사역 동사에서 준이 뭐냐면은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뭐에 준하다. 들어봤지? 뭐뭐에 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좀 가끔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거랑 똑같지는 않으나 그거랑 좀 비슷한, 그거에 준하는, 이런 말을 할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사역 동사는 말 그대로 사역 동사는 아니나 아니지만 사역 동사랑 좀 비슷할 때 이런 걸 준사역 동사라고 하고, 준사역 동사는 딱두 개만 공부를 하면 돼. 첫 번째는 help, 두 번째는 get. 이렇게 두 개만 공부를 하면 돼. help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당연히 돕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help니까. get은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걸 get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하게 하다. 하게 하다 되게 비슷하지?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이름이 준사역 동사인 것 같아. 자, 준사역 동사가 나오면은 이제 각각 어떻게 쓸 거냐면, help 같은 경우는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어. 물론 능동수동 이렇게 구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pp를 적을 수도 있는데, 역시 능동수동의 구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통상 이제 일반적인 어법책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영어를 많이 읽다가 보면, 영어를 접하다가 보면 get 같은 경우는 ing를 쓰기도 하더라고. ing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문제로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ing를 쓰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판서고,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 지우고 이제 미래지향 동사 설명을 해줄게. 자, 적어보자. 자, 됐다고 가정을 하고, 나는 이제 네 번째 미래지향 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미래지향 동사라고 학교에서는 아마 설명을 안 해주실 거야. 보통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어법책에서 뭐 미래지향 동사 이런 말을 쓴 거를 아마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고, 원래 어법 용어라는 게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거든. 근데 그 어법 용어가 얼마나 널리 쓰이냐 안 쓰이냐 뭐요 정도 차이인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너무 길잖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이게 말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 다 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미래지향 동사 혹은 미래동사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어. 훨씬 편하지. 미래동사, 미래지향 동사.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좀 여러 개를 적어 볼 거야. 첫 번째, ask, allow, ask. 이렇게 있어. 내가 점점점 적었다는 얘기는 더 있다는 얘기겠지.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봅시다. ask는 요청하다야. allow, 허락하다. 모르는 것만 같이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에스크 물어보다 아닙니다. 여기서 요청하다야, 요청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용기를 주고 격려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고, want 원하다, cause 유발하다, 그다음에 force 강요하다, would like 원하다, tell 당연히 말하다, teach는 가르치다, 점점점점 이렇게 되게 많아. 자, 미래지향 동사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보통은이라는 단서를 달게. 보통은이야. 보통은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라고 동사하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에스크가 요청하다라며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조금 어색하면 말 살짝 바꿔도 돼.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얼로 허락하다잖아.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였지.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미래지향 동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편적인 해석은 하도록 하라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미래지향 동사가 동사 자리에 나왔어. 오형식일 때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투부정사 혹은 BP를 적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능동수동의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깔끔하게 설명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 미래지향 동사라는 이름은 대체 왜 붙인 거예요? 라고 혹시라도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좀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차피 뒤에서 한번 더 할 거긴 한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오형식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미래지향 동사가 나오면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적는다라고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 봐봐, 하나 집어넣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집어넣을까? 에스크 한번 넣어볼까? 에스크, 요청하다라는 말이야. 주어가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요청합니다, 나한테 두부 좀 사오라고. 그럼 내가 두부 사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지. 자, 또 한번 넣어볼까? 뭐 티치 넣어보자. 티치,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 선생님들이 가르쳐줍니다.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어른을 만나면. 학생들한테 인사 좀 해라, 어른 만나면 이라고 가르쳐준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어른 만나면 지금은 인사를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거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지향 동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원래 이 투부정사라는 게 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표현이야. 투부정사가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좀 막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게 부담이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외웠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ask, allow, enable, encourage, want, cause, force, 요 정도는 외우면 공부할 때 혹은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바람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일단 챕터 넘겨볼게. 자, 동사 자리가 아닐 수도.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오형식이잖아. 이렇게 생긴 오형식. 자, 근데 C가 왜 이래? 이거 공부하는 거지. 동사 자리에 뭐 무슨 동사가 나오면, 뭐 사역 동사, 직역 동사 이런 게 나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뭘 쓴다.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한단 말이야. 자, 하나만 개념 추가를 해줄게. 영어 공부하다가 보면은 준동사라는 애들이 있어. 아까 준 설명했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으나 그거랑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걸 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준동사면은 동사는 아니야. 근데 좀 비슷해. 이걸 준동사라고 해. 영어에 있는 대표적인 준동사가 뭐냐면 to에다가 동사 쓴 거. 이런 걸 투부정사라고 부르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 얘는 좀 이름이 많아. 뭐 동명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분사 혹은 뭐 분사구문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준동사에 만약에 이렇게 오형식 구조가 이어진다면 또 여기에 오형식 구조가 이어진다면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뭐 사역동사 뒤에 뭐 지각동사 뒤에 뭐 이게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사역동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쓰고 이게 적용이 된다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게 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쓰고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닐 수도라는 얘기는 준동사일 경우에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PPT 넘기면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연습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 자, 첫 번째. I want to make you study English harder. 뭐 해석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보면은 이게 to 부정사란 말이야. 준동사지, 준동사. 근데 준동사에 이어서 오형식이 만들어져 이렇게 make you 쭉 해가지고 목적격 보어 해서 아 사역동사다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뭐 적기로 했지? 동사 원형이나 PP 적기로 했지. 물론 능동수동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너가 영어 공부를 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가 영어 공부를 하게 하다가 아니고 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장이 될 텐데 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능동이니까 자 사역동사 뒤에서 동사원형이랑 PP 중에서 능동이니까 동사원형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거를 이거 투부정사인데 이게 오형식 동사가 적용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때문에 지금 설명을 집어넣었어 준동사인 경우에도 됩니다 알겠지? 자 밑에 거 자 여기는 이제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거든 근데 진주어 보면은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그치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근데 그 투부정사 준동사 뒤에 이어져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밑에다가 적을까? 다시 적을게 얘는 진주어고 자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미안 이게 진주어다 이게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사역동사니까 뒤에서 뭘 쓴다. 이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사역동사일 때는 동사원형이나 PP를 적을 건데 아이들이 그들의 꿈을 따라가는 건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동사원형 아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지? 3번. She told me to help my son eat what is nutritious. 자, nutritious라는 단어는 영양분이 풍부한 뭐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What is nutritious? 영양분이 풍부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녀는 말했다. 나한테 뭐하라고 말했냐면 뭐하라고 말했냐면 사역동사야. Have my son 아이들이 먹게 하다 이렇게 사역동사가 하게 하다잖아 아이들이 먹게 하다가 아니고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준동사에 이어지는 오형식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테니까 사역동사 뒤에서 동사원형이나 사역동사 뒤에서 동사원형이나 PP 능동수동에 따라 골라 쓸 건데 아이들이 먹는 건 능동이니까 동사원형 잘 썼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이래서 이제 준동사에 이어지는 오형식에 대해서도 예문까지 풀어봤어 됐지요? 자 다음 거 자 오형식 특히 미래지향 동사의 해석 패턴을 기억한다 자 이거는 사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들으면 조금 편할 건데 자 오형식을 다시 그려볼게 자 오형식이 이렇게 있을 때 미래지향 동사가 나오면 미래지향 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하도록이나 하라고
해석하면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나 하도록 자체가 조금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서 그 미래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래지향동사 필기를 하면서 뭐 ask, allow, enable, increase 하고 점점점점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음 장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이어볼게. 봐봐. urge. 이게 재촉하다라는 뜻이거든.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사역동사에 속해? 안 속하지. 또 지각동사에도 안 속하지. 준사역동사에도 안 속하지. 미래지향동사에 속했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실판에 판설했던 것 중에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푸냐는 거야.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뜻은 알겠으나 오형식인 것도 알겠으나 여기에서 어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이 단어를 내가 외우지 않은 단어인 경우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고 준사역동사 아니고 미래지향동사인가? 내가 외웠던 미래지향동사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석을 일단 보는 거야. 해석의 패턴이 하라고 하도록이라는 해석 패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하라고 하도록이라는 해석 패턴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동사가 미래지향 동사구나 라고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 미래지향 동사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애초에 개념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 행동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하라고 앞으로 하도록 미래에 하게 될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어떤 문장을 딱 해석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런 해석을 가진다는 건 미래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여기다가 쓰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동사를 미래지향동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미래지향동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예문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그러면 머리에 조금 더 잘 들어갈 거야. 자, 같이 볼게. 자, She persuaded her son to play the violin. Persuade라는 단어는 설득하다 라는 뜻이야.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녀가 설득했어. 아들에게 설득했어. 아들에게 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설득했어. 일단 해석 자체는 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알겠는데 자 오형식 동사의 persuade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사역동사도 아니고 우리가 필기했던 미래지향 동사에도 persuade라는 단어는 없었거든. 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아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설득했다는 얘기는 아들이 지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이 아닌 거야.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인 거지. 이럴 때는 미래지향 동사라고 생각하고 투부정사 맞다라고 하면 돼. 너 미래지향 동사구나. 너도 미래지향 동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또 밑에 거 한번 볼게. Flight attendant. 이거 승무원이라는 단어야. 승무원은 재촉했습니다. 승객들한테 이거 fast가 아니고 뒤에 en이 붙은 거야. 저기 fasten이라고 읽거든. Fasten the belt면은 이렇게 벨트를 조인다. 안전벨트 조이는 거. 안전벨트를 매는 거 생각을 하면 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승무원은 재촉했다. 승객들한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석을 하라고 라고 해석하는 걸 일단 알겠어. 자, 그리고 동사 자리에 urge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판서했던 단어들 중에는 없는 단어지.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무것도 아니야. 준사역동사도 아니야. 그렇다고 미래지향동사로 필기했던 단어도 아니야.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어. 승객들한테 벨트를 매라고 지금은 안 매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매게 되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 쓰는 게 맞는 거고 아 너도 미래지향 동사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쓰는 거 맞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미래지향 동사는 다른 애들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 해석을 해보니까 미래 느낌이네. 아 그러면 투부정사 쓰고 너도 미래지향 동사구나. 해석을 해보니까 하라고 하도록이야. 아, 미래성이네. 그럼 너도 미래지향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약간 달라.
3번 한번 볼게. 그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야. 그는 요구했습니다. 관중들에게 clap, 박수 치는 거거든. 해석이 어떻게 돼? 그는 요구했다. 관중들에게 박수 치라고. 이게 되지. 치라고가 되지. 치라고.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관중들이 박수 치는 거는 지금은 박수 안 치고 있는데 이제 박수를 치는 건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아, 미래지향 동사 고 투부정사 쓰는 거 맞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끝났어. 자, 5형식 동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영상 끄지 마.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동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야. 그런데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하게 명사나 형용사를 집어넣을 때도 하나도 안 틀려. 틀린 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 안 했을 뿐인 거야. 알겠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나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